김병관 회장님, 존경하는 김선동 국회의원님, 우리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월드멘토링협회 박종래 회장입니다. 저희 사단법인협회는 2000년도에 만들어서 어렵고 소외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런 단체로 발굴돼서 현재 2000명의 회원이 리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분야의 모범이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전직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에 군인 경호원으로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는데 각하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충성소리를 다해서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200억의 빚더미에서 좌절하고 저는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도 있었지만 막론과 또 이렇게 그 택시 운전 이렇게 27년 전에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어느 목욕탕에서 어느 지인의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분도 저의 등을 밀고 그분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분의 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역세권에 상가 아파트를 지어서 정말 그 20년 만에 성공 신화를 이루면서 또 15년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고아원과 또 이렇게 그 소외된 영등포 쪽방촌 폐지를 주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인연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 등을 밀었던 할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저와 함께 그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분들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났다 한번 갑니다. 저는 어려운 그 역경을 딛고 은물전에 빵을 먹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6.25 폐허의 잿더미에서 일제 30년 그 압박 밑에서 보리 고개에서 10대 강국의 그런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취직을 못합니다. 기업 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많은 그 어르신들이 실버 노인들과 그리고 또 그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저는 20년 동안 새벽 4시 일어나서 건설 현장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저는 27년 전에 200억의 부도를 맡고 그 빚더미에서 오직 성공 하나만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분의 등을 밀어주고 그분의 땅을 개발해서 시행 건설 분야업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많은 그 청중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여러분 내년의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되십시오. 2019년 여러분의 꿈 이루기는 가슴벅찬 한 해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기적의 증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